스포츠의 레전드라고 하는 선수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길래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? 어떻게 보면 운동선수들한테 좌절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타고나야 됩니다. 네, 마치 우리가 보던 그 장금이 대장금에서 그 음식 먹고 무슨 맛이냐고 물어봤을 때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그러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선수들한테 그걸 어떻게 그 위기 상황에서 그걸 했어? 아니 그냥 골대가 보이고 내 공을 가지고 있고 던져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던졌는데 그 왜 들어가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? 거의 다 이렇거든요. 일단 보면 그래서 1번은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그 타고난 재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. 예, 그리고 3번은 그 타고난 재질과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개가 맞아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. 그리고 그것들이 자꾸 이 사람들한테서 강화가 돼요. 자기가 성공이 그 다음 조금 더 큰 성공, 좀 더 큰 성공, 아주 큰 성공하면서 가면서 자꾸 성공들을 강화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걸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감에 이 사람들이 경력이 가면 갈수록 더 잘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런 타이거 우즈나 사실은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0.001%잖아요. 그렇죠. 0.001%를 위한 선수들한테 하는 이야기보다는 한 0.1%? 1% 되는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타고났어요. 네. 타고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자기한테 마련이 되어 있는가 그걸 가르쳐줄 뭐 코치님이라든지 프로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가족의 후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노력이 되어 있는가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 중요한 순간이 되면은 평소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네. 위축이 돼가지고 네. 그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나 네. 그래서 경기를 이제 다 잡았던 네. 경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이제 우리는 너무 착해서 그런 네. 거 아니냐 네.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네. 그러는데 네. 그런 그 2등 신드롬과 초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거를 제일 많이 설명하는 코치님들이랑 감독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선수를 보고 하는 게 뭐냐면 실수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. 할 말이 없죠. 실수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초크하고 그 다음에 슬럼프하고 그 다음에 실력하고 이것들을 구분하는 게 제일 필요해요. 일단 뭐냐면 실력이 거기까지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단체 운동에서 나를 마크하는 사람이 나를 50% 타이트하게 마크했을 때의 나의 능력과 나를 70% 타이트하게 마크했을 때 완전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나를 타이트하게 마크했을 때 내가 각각의 반응이 틀려진다면 예를 들면 50%만 마크하면 내가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내 퍼포먼스를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상대편이 갑자기 70% 100%로 조이면 들어오면 내가 못하면 그건 정말 실력이에요.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뭐 심리다 뭐 내가 뭐 멘탈이 약하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면 이 선수는 모든 걸 다 그냥 멘탈 쪽으로만 그 핑계를 돌리고 자기 실력 향상을 올릴 생각을 안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거는 실력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초크와 슬럼프를 구분하셔야 돼요. 초크는 떨려야 할 순간이 있어요. 네. 예를 들면 무슨 뭐 마지막 최종 결승전 뭐 아니면 뭐 이거가 끝나면 이제 뭐 시즌 우승 뭐 이럴 때는 정말 그만큼 떨려야 되는 순간에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떨리는 순간에 떨리는 걸 우린 초크라고 불러요. 네. 그때는 실수해도 돼요. 왜냐면 그 실수할 만큼 이건 떨리고 긴장된 순간이고 프레셔를 주는 순간이니까. 네. 슬럼프는 뭐냐면 떨리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떨리는 거예요. 네. 뭐 이건 결승전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오, 나 시합 나왔어? 그런데 이게 떨려? 예, 그때 떠는 거는 이게 슬럼프예요. 예, 그게 장기간 지속되고 그런 것들. 그래서 선수들한테 물어봐요. 근데 선수들은 대부분 다 초크인 순간을 자기 슬럼프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되니까. 1번, 이게 떨리는 순간이요? 안 떨리는 순간이요? 물어보거든요. 그럼 예를 들면 이 순간에 타이거 우즈가 나갔으면 안 떨릴까? 그럼 타이거 우즈가 나가 떨릴 거예요. 왜냐면 상금이 2억이 걸렸으니까. 한타에 2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. 그러면
떨리는 순간에 떨린다고 당신이 인정해 본 적이 있냐고. 없대요. 떨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. 컴플렉스 순간이 되면 그거가 어긋나게 돼. 내 생각이나 예측보다 어긋나고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게 불안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되어버려요. 왜냐면 거짓말했다라고 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자꾸 어긋나버리니까. 일단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 컴플렉스의 해결하는 1번. 이거는 그만큼 떨리는 순간이니까 50cm 퍼트도 이만큼 떨리는 순간 나는 뺄 수 있어. 그러고 퍼트 들어가는 거하고요. 야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실수하면 안 되는 순간이야. 실수하면 왜 안 돼? 이건 초크의 순간이니까 실수도 되는 순간이니까. 그걸 받아들이고 들어가느냐 안 받아들이고 들어가느냐는 이걸 나를 초크인 순간의 퍼포먼스를 그 초크에 맞게끔 하게 하느냐 아니면 슬럼프로 날 몰고 가느냐는 가장 큰 갈림길 중에 하나인 거죠. 최근에 만났던 그 김경태 선수의 네. 이야기하고도 일치하는군요. 그 김경태 선수는 세 차례 입수를 극복을 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네. 불안 상태가 극복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. 네. 반드시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기술이 있다. 네, 맞습니다. 기술과 심리 네. 두 개가 네. 조화를 이룰 때 그 예전에 그런 불안한 상태를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그 경지 뭐 새로운 상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 박사님 말씀이랑 네. 거의 똑같이 네. 일치하는 네. 왜냐하면 제가 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했지만 정말 한 거의 한 20년 동안 정말 많은 엘리트 선수들을 만나고 느낀 점이에요. 실제로 필드에 나온 선수들하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퍼포먼스 하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산 경험을 사실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는데